정말 조명이 전멸하는 저곳은 바로 모든 것을 접었을 거다. 에이오티스의 진두지 빨리 잡고 든든한 지원 덕택이 혹시 그 규칙이라는 것에 대해 정리되어 있는 건 없나요? 제 방에는 이유가 가문의 규칙이 적힌 종이를 붙여두곤 했어요. 드디어 파도가 왔었나 보네요. 그렇죠. 대우수의 규칙은 고장 노트에 몇 줄 적는다고 해결될 사소하고 간단한 내용이에요. 대우수 자체의 조회, 허가 없이 대우수의 규칙에 대해 문자로 기록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몸에 새기면 되겠고 만약 새긴다는 의미가 경험이 하는 원신의 의미가 되고 끝으로 문제가 됩니다. 작사를 발휘했었어요. 감내하는 것, 스치기만 해도 살아있다는 사실이 후회스러울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들어준 것. 그럼 그냥 집합식이나 집합을 튀어나오는 건데. 제가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조각나거나 녹아내려 흔적도 없어진 당신들을 구경할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간다고요? 이 호수의 마음,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는 개념이 스태프가 올까요?
함께 사는 정체분들 습격해서 공격하기도 하는 거? 아, 난 처음 들어 이노라는 것 자체를. 주페르, 이번에야말로 좀 도와주지. 미쳤어. 알았어. K사에서 우리가 목숨을 당하고 있었을 때도 무난한 정리도 구경하고 있었잖아. 아, 간간히 멀리서 손까지 흔들어주기도 했어. 아마 제 손목이 부러지고 있었을 때라. 메피스토 팔레스가 지원할 때까지 손을 Thank you.
것이 마지막이겠네요. 재민이 형과 투쟁 시 일반인들 흔치 않죠?